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거님 말씀 가지고 교회 중심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그래서 한동안 사태가 심각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좀 우리가 상황이 완화가 되니까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태원 이제 클럽의 확진자들 때문에 또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거리두기 이 말은 이게 이 표현은 달가운 표현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말을 쓰지만은, 지난주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뵈러 갔어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창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손을 그렇게 잡지도 못하고 만남을 대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리두기, 영적인 삶에서는 더더욱 거리두기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 거리두기는 이간 분리의 대명사, 이 사단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거리두기, 분리시키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쓰지만 이건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성령의 정반대 되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 되라 그랬다.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프린시플, 뭐 원리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전부 함께 하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중에 가장 꼴불견은 혼자 고독을 심는 것이다. 혼자 고독을 심는 자. 교회에 나와서도 그 회중 속의 고독이라고 혼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오늘부터 고독 계세요. 고독 그거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독. 이런 분들이 주로 그렇게 사고를 칩니다. 군대에서도 보면요, 혼자 있고 말잘안 하고 내성적이고 가만 친구도 없고 혼자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느 날 따발총 기관총 들고 나고 쏴가지고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성령님들 못 받는 거예요. 성격이요, 교회에 나와서 다 치유돼야 돼요. 원래 그렇게 자라왔던 분들이 참 힘들지요. 내성적이고 말잘안 하고 표현 잘안 하고 상처만 계속 받아. 상처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것도 다 자기에게 말한 것이 들리고 이 상처 이 혼자 고독해. 심지어 집에 있으면서도 식구들하고 대화도 안 해. 혼자 뭐나 경계의 대상이요. 그러니까 혼자 고독을 씹어. 그러다 자살하고 그리고 우울증 와.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꼴불견이다. 웨슬리 목사 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아무도 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오늘 바로 제목처럼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 모든 게 교회 중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뭐 교회를 담임 목사니까 뭐 당연히 교회에서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과 교회. 딱 하나님 성경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가정 출발이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여가지고 배필을 만들어 배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어 준 거라고. 그리고 교회.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교회, 성막 교회.
같은 말이에요. 거기 쭉 나오잖아요. 교회를 짓는 거. 자,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내용까지 출애굽기 3분의 1이 다 이 성전 짓는 거, 교회 짓는 거, 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출애굽기가 성막 봉헌으로 끝나버립니다.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 성전. 이게 지금 우리 교회죠. 우리 여운교회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생명 살리는 24 제사로 당당히 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성막을 주신 이유입니다. 8절 9절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성막은 여러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본문에 보면 장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겉모양이 휘장처럼 덮였기 때문에 안에는 골격이 있는데 겉으로 휘장처럼 덮였기 때문에 장막이라 그렇게 하고 회막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회막이 뭐냐? 만나는 곳. 성도 간에 만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이게 회막이요. 그리고 전거막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거하는 곳, 전거막, 회막, 성막 같은 건데 다 같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누는데 첫 부분은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을 기록해놨고 둘째 부분은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 시내산 기슭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지요. 율법을 1년 동안. 그래서 성막을 짓는 내용이 쫙 그렇게 1년 안에서 다 기록이 돼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거냐. 자,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정표를 쫙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언약 중심. 이 말은 교회 중심이요. 중심의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시내산 언약을 생각할 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주신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량을 보면 오히려 언약 체결 과정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 성막이 없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구원 못 받냐? 율법이란 것은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된 줄도 몰랐어요. 죄를 지어도 뭐 법이 없으니까. 뭐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그 죽인 자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죄가 율법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 구원을 못 받고 죄도 몰랐다고.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니까 율법 이렇게 하면 죄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구나. 이걸 알았다고. 그런데 율법만 주었다면 율법에 다 죽어요. 그냥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깨닫는 기능만 있지만 죄를 그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고 성막은 해결하는 거예요. 성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속죄죄를 드림으로써 죄에 대한 해결을 받았어요. 죄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당시 구원받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지구촌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 받았어요. 왜? 율법을 알고 성막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어요. 한마디로 성막은 뭐냐?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에 일주일 동안 문제 사건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다 뭐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성막 기구들 전부 다 그 역할이 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기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을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예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했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 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가 있겠다. 그래서 성막 지어라. 내가 그할 때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한 장소를 택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 특별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성막이요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집에서 찬송도 부르고 집에서도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껏 주를 높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소리 높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를 믿으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밖에 없다고요.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하나님 임재하는 곳. 그래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뭐요? 나의 영적인 삶.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원 내가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뭐 이렇게 막 헷갈릴 정도로 어둡게 힘들게 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한 주간 거룩하게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그냥 말로 진탕에 그냥 진흙탕에 비비다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건 난 뭐야? 구원 받은 거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 교회다. 그게 예배예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 사실이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2장에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 이 광야길 가고 있잖아요. 쫙,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요. 쫙, 어린아들까지. 60만 명이 나왔다. 남자만 60만. 200만 명이 진을 치고 가는, 이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12시 바로 해가지고 진 편성을 다 해가지고 행군 선수가 다 나와 있어요. 쫙쫙쫙 나와. 그 핵심이 뭐예요? 진행을 하는데 200만 명이 진행을 쫙 광야를 가는데 핵심이 뭐냐? 센터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언제나 성막 중심. 성막이 있죠.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딱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파씩 동서남북으로 세파시 그리고 열두 지파가 딱 그리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도 언제나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하여 보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디 가다 이제 여기서 몇 달 몇 년을 쉰다 그러면 여기서 성막을 치잖아요. 전부 다 성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문을 나올 때마다 뭘 봐요? 나오자마자 성막 보는 거예요. 성전 보는 겁니다. 문을 나올 때마다. 왜 성전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곳, 영적으로 착, 이게 모두가 바뀌잖아요. 성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도 교회 오는 순간에 교회 딱 오면서 어때요? 느낌 확 달라, 영적 확 모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자, 우리를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시간표에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추는 삶이에요. 교회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내가 다 스케줄이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건 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스케줄은 교회 중심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는 성도의 삶. 그 전부 다 이게 맞춰져야 돼. 그렇지 않고 교회 갈 시간이 없는데 내가 갈등나네. 이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고생 찍싸게 그 내가 했던 내가 모태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교회 안 나간 적 없어요. 난 평생에 직분 안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교회가 내려 그리고 좋다 그런 거 없었어요. 모태 신앙들 주로 그런 게 많아요. 늘 습관이 어릴 때부터 따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막 교회 살고 싶어. 교회 가서 그러니까 퇴근하면 교회 오는 거 교회 그냥 퇴근하면 교회 와. 그럼 교회 퇴근하고 교회에서 재밌기도 할 때죠. 너무 교회가 좋아. 막 직분 따라서 막 너무 좋아. 막 같이 성도 교제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보름하고 어떤 데 밤새워 보름이야. 밤새워 조전이 앉아 전현복 앉아가 밤새 재밌기도 종죠. 그럼 재밌기도 가는 거요. 평소 때 너무 다달려 보름이 너무 할 말이 많아. 간증이 많아. 밤을 새운다니까. 너무 밤을 새운지도 몰라. 막 앉아서 한잔 마시면서 그 이야기하다 보면 새벽 종치도 그때 종을 쳤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고 얼마나 교회 그게 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친구 하나도 없어요. 전도 대상뿐이지 세상 친구 전부 포커스가 교회다만 스케줄이 모든 스케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하고 교회 나면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 나갈 시간 없고 막 피곤하고 정신 없디하고 그거는 지금 다 안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스케줄 전부 교회 시간표에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춘 삶 이걸 지금 예표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출애굽시키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들, 그들의 주인 되려고 그들을 속에 같이 쓰려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오느냐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과 함께 그 어몽요 그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전체의 주제 핵심이 이거예요. 교회예요. 성경 전체입니다. 구속사절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구약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구약은 성육신 사건. 신약에는 성육신 할 거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것이다. 구약이 예언입니다. 신약에는 왔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요, 이것을 전부 다 신구약의 이 예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신약에 성육신이 나와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요 중요한 표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 자 재미있는 것은요 은혜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시며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며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걸 느낀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걸 느낀 적 있냐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긴 시간을 가지도록 기다리고 앉아 계신 걸 느낀 적 있냐고요.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우리 기도를 우리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뭐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뭐 질질 울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부르는 기도 중요하지만 속삭이는 사랑의 기도를 더 원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이후에 뭐요? 뭐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간다.
내가 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분은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더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성령이 보내서 구약시대에 때는요 성령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 오셨다가 가셨다 그랬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기분 나쁘면 가셨어요. 기분 좋으면 오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다윗이요. 다윗이 뭐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너 손으로는 성전 못 지어. 너는 준비만 해. 그래서 성전 준비만 해놨지 자기 짓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정도인데도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영으로 오셨다 가셨다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안에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시고.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는 걸 가장 무서워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여러분 이미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이 임재한 증거예요. 더더구나 심야기도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이 성령 사람 아닌 건 불가능한 얘기. 지금 여러분 바쁘면 텔레비 프로 볼 거 많지만 온라인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성령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다. 성령이 내게 임재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성령 한 번 영접한 그 예수는 떠나지 않,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영적 대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 대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쉬운 말을.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영혼이 함께 내주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만큼 큰 권세가 없어요. 이거를 사단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누르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 것까지 속이고 있어요. 힘 다 빼버려요. 기도할 힘 다 빼고 예배할 힘 다 빼버리고 그냥 말로 불신자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건 못 막으니까 거지같이 살다 가기만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얼마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반문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대놓고도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바보 덩신들아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 정도로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 사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말을 한문으로 보면 참 재미있지요. 인생 한문 이 사람인자가 뭐예요? 두 사람 서로 받치고 있는 거요. 한 사람씩 받치고 있는 이 사람 인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마라. 생자 뭐예요? 인생할 때 생자. 생자는 소우자에 한글자가 붙어 있어요. 소가 이 뭡니까? 이 마치 외주를 타듯이 불안한 것이 인생이다. 소가 외주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 인생들이다. 그런데 외줄을 탈 때 어떻게요? 옆에 누가 잡아주면 편하지요. 잡아주면 편하잖아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면서 임재 계시면서 여러분을 24시간 영원토록 천국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놓치면 안 돼. 놓쳐요.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질문이 반문이에요. 놓치지 마라. 너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전된 비밀, 너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이 함께 모인 이 예배당, 성막의 축복, 교회의 축복, 이거 누리는 그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 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거 못 누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 함께의 비밀, 이것을 정말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이 시대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원함과 순종함이에요. 자, 1,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먼저 가져오라.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것은 억지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게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받는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시다. 영이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여러분이 중심을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중심으로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너무 상대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정말로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게 기쁨이 있는 거지. 억지로 아까워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거 먹어도 별 맛이 없어요. 별로 기쁘지 않다고요. 여러분은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기 전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렘넌트 문화센터와 본당 이 건축에 기쁨으로 헌신한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해요.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은 여기는요, 일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인은 없어요. 교인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 그랬죠. 한 번씩 자주 언급을 해요. 예원교회는 이 건축을 10년 넘게 헌금을 하겠다. 그 소리를 지난주도 했다고. 예원교회는 10년 넘게. 10년 아니고 잘못 알았어요. 20년 넘었어. 그러니까 이 우리 예원교회는 정명 장도가 뭐 미국 갔다 왔다가 뭐 부산 갔다 왔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하고 그러더라고. 예원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보통 교인들 아니다. 어떻게 20도 아니 교회를 계속 확장 건축한테 계속 붙어 있냐. 다 도망갈 텐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어려움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그 제자 공동체라면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이 보통은 신이하지요. 십시일반은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부자구나. 예를 들어 부자. 뭐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권사님, 저 우리 저 어느 지역 내가 돈이 한 1억이 필요한데 그분 좀 그 선교지에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말을 할 수 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누구 좀 저분 좀 어른데 저 선교사님 저분 좀 좀 얼마 좀 도와주시죠. 없어요. 나 곽선일 목사님 뭐 간증지 나왔잖아요. 서기 지금 집사 어느 집사 우리 교회 간증했죠. 그 회장 이리 와. 내 시급만 줘. 내가 지금 저 연변에 가야 되는데 그 지금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데 한 분은 또 50억 주라고. 빚을 내가지고 줬대요. 근데 그 50억 땅을 담보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 50억 땅이 200억 됐대.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참 좋은 화장품 회장. 옛날에 왔었어요. 그 정도로 불러가요. 야, 10억 가지고 20억 가지고. 우리 교회는 천만 원, 5천만 원도 할 데 없어요. 그 정도인데도 일심전심 지속으로 온 성도가 최선을 다했어. 기쁨으로 헌신해 왔기 때문에 우리 여운교회가 이런 건축 중에도 부흥이 되고 힘을 얻고 성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이 성막 봉헌으로 마무리가 되듯이 우리도 하루속히 본당 헌당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한 1,600명 성도가 140억을 작정했습니다. 본당 헌당에 그걸 매일 제가 정식 기도하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 용사 한 분들은요 중요한 분들은 이름 불러가면 기도해요. 하나 100배 주십시오. 그래서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인간 이론으로는 인간 상식으로는 지금 이 경제가 이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정말 고전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구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여러분 현장 되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구약학자 토마스 만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I have a dream이라는 마틴 이 루트 킹 목사의 유명한 말이죠.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있어요. 흑인 목사잖아. 유명한 흑인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God has a dream 이렇게 말했어요. 이 토마스 만 목사. 하나님에게 꿈이 있다는 겁니다. God has a dream.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꿈, 드림. 이 꿈, 이 드림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다 그랬어요.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드린다고 하면 헌금만 생각하는데 헌금 때만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도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아, 너무 기뻐서 식사 대접하고 너무 기뻐서 헌금하고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산이 없어요. 주저주저함도 없습니다. 저절로 그냥 정말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구원받은 은혜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격이에요. 그냥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임을 받는다. 직분을 내가 받았다.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너무 감사하구나. 직분에 대한 감사 해봤습니까? 말씀 은혜 받고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봤냐?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해봤냐고 감사. 저는 매주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지난주는 막 세배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이민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이민계약.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납니다. 감사 속에 응답이 나고 감사 속에 치유가 나고 감사 속에 하나가 되어져 감사 속에 형통이 나고 아멘. 감사 그런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함께 하신 영계 모든 성도들
주의를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원하는 기쁨으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다시 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 임의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모세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세상 경험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말씀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자기 기회 너무 많아요. 절대 말씀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 자기 지식이 자기 경험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영향을 못 받아. 그래서 참고만 돼. 모든 거 자기가 다 해.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 지식. 그래서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거요. 그런 사람은 승인 못 받는 거요. 이상하지요? 절대로 말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칫 하나님은요, 무조건 명령만 하시고, 마치 우리를 노예처럼 그렇게 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 전부 다 말씀 부담이 짐이 될 수밖에 없어, 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 이것은요,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신앙생활 해 가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좀 제발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지 말고 영적인 데미지를 좀 받으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 그렇구나 말씀의 영향을 좀 받으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좀 받으라는 은혜를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본문 10절로 22절에 보면 성소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바로 정극회를 언급합니다. 성막의 핵심은 뭐냐? 성소와 정극회입니다. 성막의 핵심. 이게 뭘 의미하는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힘으로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은 그 힘으로 여러분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분이 힘들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 감당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삶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내 삶의 현장이 살아난다. 나 때문에 영계 모든 성도들 자원함과 순종함이라는 영적 자세에 따라 자원함, 순종함 이게 영적 자세예요.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두 가지. 아무리 여러분이 뭐 많이 해도 순종하는 건 다 가짜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원함과 순종함, 영적 자세. 자원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전도하고, 자원해서 은신하고, 자원해서 생생되지 말고. 오늘도 성교 우리 저 공동체에서 인사를 왔던 위원장님들하고, 이분들, 위원장, 국장, 부국장 인사로 왔는데 그 중에 말 없이 소리도 없이 위원장 말씀이에요. 아, 나 몰랐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렇게 자원함으로 너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선교사들. 그래서 선교 위원 중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를 시작되었기에 선교 이제 공동체가 우리 예원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당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힘차게 선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라. 힘있게. 올해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서 못 들어오니까 선교 대회를
못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한다는데, 우리에게는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할거뭐 있어요? 그러니까 성규의 밤에가 하룻밤을 성규의 밤으로 전부 다 그렇게 축제를 하고, 그렇게 이번에 성규들은 그렇게 하라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맡겨준 직분에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직분 때문에 작품 만드는, 교회 작품 만드는 그런 영적 선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영어 스펠링 M으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Money, Meaning, Mission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뭐냐? Money, Money, Money 해도 Money라고. 돈이 돈 중심이죠. 모든 거 다 돈으로, 돈 중심으로 일을 하죠. 돈 중심, 모든 생각 자체가. 이게 뭐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물질이 인생 우선순위인 사람. Money.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뭐요? Meaning. 의미를 좀 두죠. 의미.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의미.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문제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초점 맞춰 있죠. 창세기 11장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범하고 탁월한 사람은 뭐냐?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미션. 자, 여러분은 뭔입니까? 미닝입니까? 미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모두 다 미션의 사명자 되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빠졌던 내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새 틀이 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확 붙잡고 뭡니까? 따라서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이걸 탁 잡았어요. 이거 뭐 제가 모태신앙으로 사업하는 세상에서 말하면 사장이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진짜로 쓰임 받았냐, 언제 정말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기본적인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오른손에 잡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쓰시구나 느꼈느냐, 이 딱 두 가지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거 두 개 딱 되고 나서부터는요, 그때가 청년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미션을 다하여서 237 나라를 살리고 24 전도 제자의 삶을 산다. 끝난 거예요. 스승의 날에 우리 청년들이 뭐 이 동영상 보냈던데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날 정도로 감동받았어. 아, 정말 전도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바탕이 지금 마련되겠구나. 청년들 보면 많이 힘을 얻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할 때까지 이 동역하도록 예언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입사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시대의 인생 작품 남기는 직분이 되게 달라고 간절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교회 중 모든 스케줄, 내 삶의 스케줄을 교회 중심의 삶을 맡겨야 주옵소서. 언약 중심으로 예배 통해서 늘 말씀,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소리야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영향 모든